넘어갈게요. 이거 가증스러워. 언니의 남자를 노려? 가증스러운 년.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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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왜 구독을 눌러주세요. 달에 언제일까 모두 끊어내는 날 나는 살아내리라. 안녕, 여기는 천안의 한 카페고요. 저는 지금 강제 소꿉놀이의 NPC로 모가지가 잡혀 끌려왔습니다. 잠시만요. 너무 가요, 너무 가요. 오늘 좀 댄디하게 입고 오셨네요? 아니, 하도 네. 본인이 네, 댄디 네. 스타일, 댄디 스타일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쪽지가 엄청 많이 왔어요. 쪽지가 왔다고요? 쓰레빠 좀 그만 신어라. 제발 사람답게 좀 하고 다녀라.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걸 진행하기 전에 네. 계약서를 써주셔야 되는데 완화나를 갑으로 지정하고 네. 두둔반을 을로 지정하고 진행한다. 을이 갑의 컨텐츠 강제 소꿉놀이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시 을은 전신 벗고 이제 국토대장정을 하고 진행 중에 받은 모든 수익을 재단법인 한국소아암재단에 기부하기로 한다. 와부지는 여기에 사인을 이미 하셨습니다. 네. 이제 두둔반씩 사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오, 근데 사인이 너무 예뻐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오빠 오늘 많이 힘들었지 천원까지 오느라. 아 진짜 와부지 꼰대 아니에요? 얼굴 너무 같이 생겨가지고. 어? 아니야. 네. 아, 오빠 괜찮아. 여기서 말해도 돼. 우리 끼리밖에 없잖아. 코는 드럽게 커가지고. 아니, 이네 천안까지 왔다고 해가지고. 네네. 아, 앉아. 아, 예. 또 애가 또 천안까지 소개를 하겠다고 이렇게 데리고 온 게 또 처음이라서 좀 좋게 보려고 해요. 근데 천안에는 커플을 맺어주는 네 가지의 실현이 있어. 이 네 가지의 이 실현을 이겨내면은 그 커플들이 돈독해진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카페가 건달 분들이나 양아치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눈 마주치고 이런 건 굉장히 또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 보면은 아, 네. 계신가 지금? 아, 인사 들어와라. 저 폭력을 처치할 수 있는 첫 번째, 깡패 얼굴에 안녕 스트레트를 갈긴 다음에 안장다리를 걸어서 와사바리 턴 다음에 의자로 두개골을 내려친 다음에 팀을 뱉는다가 1번. 2번, 바나나가 주는 안전한 무기로 깡패의 머리를 내려쳐가지고 일단락 시킨다. 2번 하겠습니다. 2번 좋습니다. 네, 2번. 아! 맞고 내리쳐. 뭐야? 아, 종강이 안녕하세요. 아, 예. 뭐야, 형? 아니, 이 정도 분이시라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양갱이를 잘 지켜주실 것 같아요. 돈반 씨가 네. 천안의 첫 번째 전설, 폭력으로부터의 여자를 지켜야 한다, 해결을 했군요. 아, 저 가다 갔다 갈 때 택시 잡아놨어. 아, 택시요? 응, 택시 잡아놨어. 택시 부르셨나요? 죄송한데 아까 그 건달이 아우 아니에요? 예? 근데 서앞바닥에서 10년을 택시 운전했는데 뭔 소리 건달이야. 아 미안합니다. 제가 아무튼 이 둘이가 딸이 썸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 손 천안 바닥 좀 소개시켜요. 아 이거 결혼한 상견례 날이요? 둘이 커플이요? 아니,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다른 건 모르겠고 요새 이게 4대 놈들이 머리를 길러. 남자는 예? 딱 그냥 블루클럽 가가지고 스포츠 머리로 이렇게 다 미는 게 맞지. 맞아요. 맞습니다. 아이씨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맞습니다. 뉴스 좀 봐? 예, 뉴스 봅니다. 너 대통령 누구 뽑았어, 이번에? 저, 그, 늦잠을 자가지고. 늦잠을 자서 투표를 안 했다고? 아니, 했는데... 2번이요. 야, 여기 예. 잠깐 여기 주차 잠깐 해주시고. 두 번째 시련이 그들의 커플 앞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본인이 방송 인생에 나락이 될 수 있는 이 상황. 택시 기사님을 물리쳐야 하는데요. 아 기사님! 블루택시 부르셨죠? 조용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하나 들어드릴까요?
아니 두 번째까지 끝내고 너무 아 너무 멋있네 멋있네. 조용히 멋있네. 어, 되게 멋있더라. 아 그래? 진짜. 이렇게 두 번째까지 손쉽게 실은 이겨낸 사람이 그동안 없었어요. 아. 아니, 양갱이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어? 아버지 저거 탕후루 먹고 싶어요. 아니 마침 탕후루 집을 지나갈 때 탕후루 먹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니? 아 그럼 하나 먹자고 들어가자. 응. 어 뭐야? 어 뭐야? 아, 저 사장님 그렇게 건들분 아님? 저는 여기서 10년째 탕후루 가게를 운영 중인 탕후루 원호구입니다. 탕후루 원호구? 네. 신상품 하나 주실래요? 신상품요? 네네네. 네. 바로 드릴까요? 아니 한 개만 주세요. 아니 바로 나와요? 오마카세라서. 오마카세요? 네. 아 이거 예. 하나 들고. 자 그리고 돈바씨도 하나 드는데 여기서 바로 날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시련이 당신에게 다가왔습니다. 탕후루를 집어주세요. 오늘의 오마카세 탕후루는 레몬 탕후루입니다. 또 여기도 있는데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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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소스 아니요 응 저 뿌려주세요 오 잠깐만요 어, 왜냐면은 어우 야 색깔 봐라 아침 나와 다 먹을 필요는 없는데 그녀를 아낄 수 있는 만큼만 먹어요 다 먹어 아야야야 오늘 신내가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요. 에이, 이 계약서가 있어가지고. 에이. 자, 맛있게 먹자. 짠. 우리 손절할 거 아니죠? 아, 아니에요. 아, 아, 생각보다 먹을 만할 거요. 그 맛있어. 아, 잠깐, 내가 하나 먹어볼게요. 예. 아 이거 근데 익사면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에헤 돈발씨 돈발씨 돈발씨. 난 몰라. 어, 난 참. 와. 오빠 얼른 얼까 해지겠다. 여자. 에? 한 번 더. 나 하나 너 하나. 하나만 더 먹고 나머지는 택시 한번 더 타야 되거든. 기사님, 기사님 고생하시는. 세 번째 시련을 이겨낸 걸 너무 축하해요. 아, 기사님, 아유, 맛있는 거 먹어 맛있는 거. 완음. 기사님, 눈물이. 기사님, 울지 마세요. 기사님. 아 집에 딸내미가 플랫박스 싸우라고 이게 하나 남았습니다. 아 예 가위바위보 할 거예요. 진 사람 그래 아니 어 야 뭐야 도마씨 도마씨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얍 가위바위보 확인 아 예스 오빠는 단 거 물려 어 잠시만요 어. 여러분 채팅창에 어. 여론이 자꾸 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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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흑기사의 국룰 먹어주면 소원 아 맞아 맞아 어 이건 진짜 맞아 오케이, 어, 오케이. 그렇게 뿌려대더니 이것이 바로 오뽀라고 해요 우리는 톡톡톡 톡톡톡 누구세요? 탕후루 왔습니다 탕후루 잠시만요 드릴게요 역시 탕후루는 너 예쁘잖아. 미쳤다, 진짜. 잠깐만. 어? 잠깐만. 자, 오른쪽에 보이는 저게 이제 수컷 고릴라입니다. 어. 자. 우와, 먹을 거다. 고릴라, 고릴라. 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라고! 빨리 밟아! 밟으라고, 밟으라고! 이빨이 너무 커요. 이빨이 너무 커요. 깜짝 놀랐어요. 돈바씨. 예, 예. 오빠, 아, 뭐야? 예쁘다. 야, 진짜 은별아, 진짜 치마가 너무 짧다, 진짜로. 막내딸, 아. 예, 은별이 남자 이렇게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아. 인사하고 싶어가지고 온다고 하더라고. 아, 예, 진행하자고, 일단은. 갈까요? 예, 들어가자고. 예, 예. 그러면 제가 음료 사올게요. 뭐 아니, 아니, 제가. 죄송. 어, 웨이터분. 저 웨이터, 식사 같이 하실래요? 예, 셋. 양갱아, 네. 아니, 제대로 좀 소개 좀 해드려, 저기. 그냥 사귀는 거야? 돈 반장. 아니, 안 사겨? 어. 그래도 언니인데 언니 칭찬 좀 해드려. 아, 언니가 나이가 있어서 어. 어른스럽고 네, 성숙하고 아, 네네. 그리고 언니가 집에 돈이 많으니까 남자들이 다 언니를 안 보고 아. 돈바 씨는 안 그러... 아, 그럼? 그죠? 이게 자본주의를 좀
아니, 아니 언니가 또 귀여운 취미도 있어요. 네. 뭔데? 그 밤마다 남자 트렁크 팬티로 주먹질을 한다고. 아. 귀엽지 않아요? 아, 진짜 귀여운 취미 너무 좋아. 그런 취미가 있었어? 아니야. 아니, 우리 언니가 또 자기 관리를 잘해요. 네. 그래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엉덩이에 부항을 그렇게 뜬다던데. 귀엽죠, 귀엽죠, 귀엽죠. 저는 근데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외모 같은 것도 좀 칭찬 좀 해줘. 이제 올해 살이 많아서 너무 동글동글 동안이어가지고 머리만 똥대고 굴리면 물러갈 것 같아. 그래, 그래. 야, 딸들아, 아, 돈 마시 먹, 좀 그래, 그래. 음식 좀 드려. 그래, 언니가 데리고 아, 왔는데 아, 친절하게 해드려야지. 아이고, 여기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콰시! 언니가 좀 욕심이 많나 보다. 너무 잘 먹는다. 나 잘 먹는 남자 좋아하는데. 아, 야, 얘 표정 왜 그래? 아니야, 맛있어서. 아, 아, 이게 울 것 같아, 얘가 표정이. 아니야, 아니. 아, 언니가 원래 평생 표정이 좋아요? 어, 나 진짜 웃는 거 나 본 적 있어.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이고. 왜? 언니가 소화가 잘 돼서? 아, 그래? 아니. 그리고 아까 언니가 남자 트렁크 팬티로 밤마다 줄넘기 하는 그 습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은별이의 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부에 불과하고 네 번째 시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머, 이번에 좋은 상품이 나왔네. 바나나 나레이션 이번 나레이션 타임은 완전 정지가 아닙니다. 그녀가 당신의 입술 누르고 천천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빠른 선택을 해야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심지어 하필이면 양갱이가 보고 있는 상황. 이번엔 선택지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그녀에게 물을 뿌려야 합니다. 물을요? 하지만 초면이기 때문에 둔반 씨는 선택만 하면 됩니다. 1번 물 뿌리기, 2번 없습니다. 아니면 뽀뽀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아, 1번으로 할게요. 1번. 너 가정 썩여! 언니의 남자를 노려? 가증스러운 년. 넌 이번 기회에 깨우쳐야 돼. 이렇게 네 번째 시험까지. 역시 이 시험까지 극복하다니. 언니를 만날 자격이 있어. 아, 야, 이렇게 아무튼 이 와빌리지는 네 가지 시련을 깬 두돈반 씨에게 허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결이든 뭐든 둘의 진행을 나는 뭐 굳이 반대하진 않겠어요. 와, 야, 야, 아, 여거, 저 사람 훌륭했지. 진짜 재밌었지. 자, 야, 올려야 돼. 하나, 둘, 셋. 아이고.